어린 왕자 모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단을 리뷰를 합니다. 내용을 쭉 봤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흥미있는 내용입니다. 이 AI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다라는 거에 놀랐고 우선 가장 놀라운 점은 속도입니다.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활용도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제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순간에 어린 왕자가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고 자기 회복의 상징이고 역경의 국면에서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회복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. 그것은 어린 왕자에게 때때로 이상하고 첫눈에는 이상하고 다가가기 힘든 것 같은 것이 그 안에 지혜와 아름다움의 보물이 그 안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어린 왕자는 떠나면서 가치 있는 교훈과 그들의 우연한 만남의 추억을 그와 함께 간직하면서 모자에게 작별을 보였어요. 어린 왕자가 별들 사이로의 여행을 계속했을 때 그는 가시의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. 그도 그 자신의 가시로 된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. 그 모자는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가장 기대치 않은 장소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, 아주 쉬워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는 그 강인함의 상기시켜주는, 떠오르게 하는 그 모자, 보이지 않는 가시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. 이상하면서도 그럴듯한 내용입니다. 교훈적이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. 어쨌든 흥미로운 스토리라서 다음에도 어린 왕자에서 뭔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겠네요. 일단은 이 영어에서 영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단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이 파란 색깔로 분석이 되는 애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영어를 좀 잘한다, 좀 쉽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하면서 좀 설명을 한다면, 동사가 변화되는 부분, 그 다음에, 관사. 파란 애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, 빨간 애들은 그냥 단어입니다. 연결어, 접속사.
그다음에 전치사, 연결어, 얘네들을 정확하게 문장에서 사용을 하면 영어가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사 변형, 대명사 등등. 대명사, 조동사. 문법적인 어떤 그 형태에서 변형되는 애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, 영어에서 좀더 효과 있게 영어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트로브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한데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냥 트레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갑자기 트로브를 넣는지. 아, 이거 약간 챗GPT가 가끔 엉뚱한 단어를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100%뭐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. 수, 전치사, 대명사, 소유격, 연결어, 연관사, 더. 아, 그다음에 과거 완료. 접속사, 대명사. 이 파란 애들은 계속 반복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알수 있다 입니다. 영어에 관심을 얼마큼 갖느냐. 비교적 아주 단순한 논리인 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얘가 뭐냐? 그런 정도만 알면 지금 보면 빨갛고 파랗고 자, 빨간 애들은 그냥 순수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고 나머지 파란 애들은 문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는 100개 이상 넘어가지는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그 100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있으면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변형된 애들, 단어에서의 어떤 변형들, 예를 들어서 vulnerable 했는데 vulnerability 이렇게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단어 어떤 패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영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그 어떤 식으로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알면 영어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 아는 언어다. 하지만 이거를 잘 못하면 영어 어렵다. 사실은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
모든 언어는 다 어렵습니다. 하지만 기왕에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내가 좀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, 네, 이런 방법을 택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게 낫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굳이 이제 몇 차례 했기 때문에, 뭐, 빨간색이 어떤 단어고, 파란 게 어떤 거고, 이거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.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놓으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